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마리논 MH-1 마리논은 한국항공우주 산업에서 제작한 수리온 육군 기동핵기를 해병대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조한 상륙 기동핵기이다. 마리논은 해병대 마린과 수리온의 합성이다. 2013년 개발에 착수하여 2016년에 체계 개발이 완료, 2016년부터 전력화를 시작해 7년 만인 2023년 전력화를 완료했다. 길이 19.0m, 높이 4.5m, 최대 이륙 중량 8,709kg, 최대 속력 시속 263km, 조종사는 2명으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 방식이다. 마리노는 해상 및 함상에서 운용이 쉽도록 특화되어 있으며 염분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해수방염 처리를 하였다. 함정과 같은 회색으로 도색됐다. 마리논의 가장 큰 특징은 실내 보조연료 탑재를 통한 항속거리 연장으로 기체 내부에 총 6개의 연료탱크를 장착해 항속거리를 늘렸는데 탈 부착이 가능한 실내 연료탱크 1개를 추가로 장착할 수 있으며 최대 항속거리는 729km에 달해 독도 왕복 비행에 성공한 바 있다. 기본형인 수리온의 항속거리는 450km이다. 함상 운용 편의성을 위하여 메인로터 접이 방식이 개선되었고 해상 비상 착수 시 승무원 생존 시간 확보를 위한 비상 보조 장치가 설치되었다. 지상 또는 함정 기지국과 통신을 위한 장거리 통신용 무전기를 장착했다. 해병대는 마리논의 도입으로 작전 반경이 넓어지고 기동력이 크게 증가되어 상륙함으로부터 병력과 장비를 수송하는 입체적인 상륙 작전뿐만 아니라 지상 작전 지원을 위한 공중 강습, 도서 지역 국지 도발 시 신속 대응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병대는 2021년 자체 항공부대가 없어진 지 48년 만에 해병대 항공단을 창설했고 2031년까지 상륙 공격 헬기로 마리논 무장형도 개발, 보유할 예정이다.